되시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이렇게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남이 있습니다. 거품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폭풍과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